뉴스 3 시작을 하죠.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지금 큰 생산 차질이 좀 있는 것 같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뭐 전화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생산한 게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쇼크가 온 예. 것이죠. 미국에서는 뭐 일절 생산을 안 하니까요. 네. 그래서 새벽에 마감된 미국 주식 그 월요일 날 하루 쉬었잖아요. 네. 프레지던트 데이로 하루 쉬었고 어제 이제 장에 애플 주가가 1.8% 정도. 그런데도 미국 시장이 강하게 강하더라고. 이게 이 애플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거든. 네. 세계 최대 시가총액 아닙니까? 네. 대장주라고 하는데 네. 애플 공장입니다. 네. 이 녀석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나스닥이 약간 플러스가 나는 걸 보니까 미국 시장 세요. 근데 어쨌든 어제 우리 시장이 장중에 굉장히 그 싸한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어제. 어제 우리 시장이 오전 10시부터. 그렇죠. 마이너스 1% 이상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애플의 우려. 근데 이제 애플이 참 투자자들한테 친절해요. 네. 이게 뭐냐면 애플이 투자자들한테 미리 알리는 거예요. 아, 이게 2020 회계연도 1분기. 그러니까 2019년부터 10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실적이 좋다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다음 분기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9월 말이 이제 결산이기 때문에 1분기가 10월부터 12월이고 12. 그다음에 2분기가 1, 2, 3월. 1, 2, 3월 달인데 이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매출 전망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이번이 네. 처음이 아마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참 할 때 팀 쿡이 아 이거 중국에서 이거 우리 이거 안 좋아서 매출 네. 안 좋아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예요. 어제 인베스터 업데이트라는 문건을 이제 냈는데 그 문건을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아, 입수를 했습니까? 예. 아, 물론 이제 뭐 우리만 입수한 건 아니고 아, 우리만 입수했다고 해요 그냥. 아이 공정보도를 해야지. 여기 보시면 네. 쭉 뭐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까만 줄 쳤잖아요. 네. We do not expect to meet the revenue guidance we provided for the March quarter due to two main factors.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3월 달 그 분기 그러니까 그 2020년 1, 2, 3월 달에 이 가이던스 이게 레비뉴 가이던스를 맞출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뭐냐? 결국 이겁니다. 생산 차질과 수요 부족이에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거죠. 네. 아시는 것처럼 무한바라스 그러니까 농민공 이런 사람들이 고향 갔다가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실제로 가동률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 이게 누가 만들죠? 폭스콘이 만들죠. 아이폰 제조 협력사가. 그래서 이달 말까지 중국 내 계획 산생량 50%를 일단 달성을 하는 게 목표고. 50%? 네. 계획 생산량이 50%. 네. 그리고 3월까지는 80% 수준까지 달성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면 공장이 예를 들면 대구에 있다 이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다. 그러면 뭐 그 설명절이라서 전라도 목포 갔다가 아니 뭐 이게 뭐 바이러스 때 안 와? 이런 우리 상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그 조선 애널리스트하고 얘기를 아마 정프로도 기억할 텐데 아, 중국의 조선 그 기술력이 많이 떳떳한데 그렇게 안 되는 게요. 그냥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우리 현대중공업의 근로자예요. 예를 들면 아, 막 용접하다가 에이, 다음날 안 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 네네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촉발점이 이제 이 바이러스 문제긴 합니다만은 계획이 이달 말까지 50%, 3월 말까지 80%라고 하니까 네. 야 이거 그럼 큰일 났는데 그래서 이제 폭스콘이 드디어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한 조기 복귀하는 직원들에게 독려하는 거죠. 1인당 3,000위안 우리 돈을 한 50만 원까지 주면서 모자란 인원을 그 채우기 위한 이렇게 하고 네. 또 신규 채용에 나섰는데 이게 이런 거죠. 기존의 그 노동자들이 빠지고 신규 채용하게 되면 그게 효율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야 생산 차질 지난번에 테슬라가 급전지가 떨어졌던 것도 네. 사실 중국 내 생산 차질 문제가 왜냐하면 수요는 지금 뭐 만개한 상황인데 네. 이런 거 거기다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들은 대거 사들인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중국의 매출 실적까지도
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게 2분기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애플의 최고 경영자죠. 팀 쿡이 지난 28일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약간 뉘앙스를 준 바가 있어요. 2분기 수익이 약 630억 달러에서 670억 달러 정도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사태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한 목표 구간 설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약간 뉘앙스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네. 애플이 대단한 게요. 그러면서도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하면서 뭘 했냐면 우한 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한 기부금 금액을 두 배로 늘립니다. 이게 굉장히 정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실적이 생산 차질 수요 위축 2분기 실적이 안 좋습니다라는 그 인베스토를 위한 가이던스를 주면서 네. 기부금은 늘립니다. 예, 그건 뭐냐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지.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도 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니까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예, 어떤 이런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하는 것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1.8% 주가 하락이 있었고 그것이 다우지수 마이너스 S&P 마이너스 그러나 나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강건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예, 곽동희 네. 부장이 오면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하나 크게 딴 데 다 세울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글쎄 상황.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런데 사실은 그 공장 자체를 또 셋업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네.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이 베트남으로 일찌감치 갔던 거 이런 것들은 참 예. 운이 좋은가 봐요. 예? 아니, 근데 반복되는 운은 아 실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아주 비상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특단 대책을 강구했는데 예. 이게 지금 채권 금리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원고지 11매 반 분량 발언을 하면서 네. 비상한 상황, 비상한 시기, 네. 특단의 대응, 비상 경제 시국, 비상 경제 상황. 이런 용어를 네. 계속 반복을 한 게 지금 어렵다. 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그러면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최근에 제가 볼 때 대통령을 포함한 강요 그리고 여권에서 나온 가장 안 좋은 경제에 대한 코멘트가 어제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기인된 거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대책이 중에 오늘 그때 이제 어제 의결한 게 1차 예비비를 조기 집행한다 이런 대안이 네. 나왔는데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그건 뭐예요?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이제 강요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이 쭉 드는 거죠. 야, 정부가 뭘 할 수 있지? 야, 그러면 올해도 역시 뭐해? 추경이 나오나? 이런 상상력.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하니까 난 상상하는 거예요. 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할 수 있는 건 예산을 늘리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이거 비상 상황이다. 그러면 네. 의회에다가 이제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2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그러면 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저렇게까지 지금 비상 물론 이제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지 않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어제 채권시장에서 반영을 한 거죠. 기준금리 언제 하죠 참 이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입니까? 예, 다음 주니까 미리 이제 아 그러면 기준금리 내리면 채권금리 떨어질 거기 때문에 미리 네. 선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저 그 2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코로나 19 이 사태가 사실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경기적인 측면에서 네. 예를 들면 보세요. 2월까지 50% 가동률이 목표고 애플 기준으로 중국에서 네. 3월까지 70, 80%가 목표라면 애플만 그렇겠냐. 애플이 그래도 그나마 그 중국 농민공 입장에서 좋은 직장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그 밑에 단에 있는 직장은 복귀율이 더 좋을 리가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중국의 어떤 이 경제적인 어떤 그 침체 징후들이 네. 우리 경제에 굉장히 직격탄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데들 다시 조업 중단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지나가고 경제적으로 다시 이연된 소비가 오고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2월 말까지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네. 2월 말까지 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1차 대책이 나올 거고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에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면서 추가 정책 수단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큰 정책적인 상상력이 발휘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뭐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요즘 뭐 부동산이 또 서울 외 지역에 굉장히 들썩고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 내일 추가 대책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이렇게 또 정부가 네. 내는 모양입니다. 네, 20일 이제 아마 발표될 것으로 이제 네.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그 신과 함께 그리고 3프로 TV에서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축어는 안 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 마용성 수용성 있잖아요. 이게 네. 의미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상징어로서 의미가 있는데 네. 사실은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수용성 이렇게 요즘에 유행어거든. 네. 수원 용인 성남 네. 그 외에도 뭐 이 축약어들이 많은데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이 풍선효과로 해서 강남 잡고 뭐 서울 마포 용산 성동 이런 데 잡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 중저가권으로 가서 네. 이걸 올린다 이런 의미에서 수원 용인 성남을 수용성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20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지역으로 과열지역으로 선정하는 회의체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뭔가 이른바 풍선효과로 발생하고 있는 단기 아파트가 급등 지역에 대한 네. 핀셋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그러면 그 핀셋 규제로 거기만 하면은 통상 또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두더지 잡기냐 하면 다른 데 튀어 올라오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시가 9억 원 이하의 고가권을 규제 9억 원 이상을 이제 고가권을 규제하다 보니까 네. 그 밑에 단에 있는 집값도 오르니까 이 특정한 지역이 아닌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냐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앞단에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비상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을 내라 네? 특단의 정책적 상상력을 내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부동산 규제를 해야 되는 네. 물론 부동산 규제가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경기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개념적인 할 필요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 규제책은 경기 진장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어떤 의미에서도. 상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를 잡아야 되는 정책적인 스탠스와 또 경기를 죽이지 않고 모멘텀 플레이를 해서 경기를 살려내야 되는 경제팀의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또 이런 게 있죠. 네. 야 금리 내리는 건 좋은데 안 그래도 부동산 이거 또 네. 걸리겠네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네. 과연 2020년 2월에 한국 경제를 보는 정책 기반자들의 시각 그리고 금융통화위원들의 시각이 이제 다음 주까지 보면 2월 말까지 나올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언드리고 싶은 거는 모멘텀에서는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네. 경기를 살리려는 어떤 강한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열을 정비해야 됩니다. 전열을 정비해야 네, 전열이 각자 플레이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는 뭐 내리는 그렇죠. 거, 여기는 바람 빠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그 어떤 그 위기 국면에서 어떤 잘못된 그리고 이 조합이 잘 안 맞는 왜 이런 정책을 하면서 또 이런 정책을 하지? 이런 상황이 그 장기 불황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이 경제 이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어떤 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묻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다소 부작용이 좀 예측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요. 네. 단기적으로는 강하게 좀 네.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그널을 정확히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 이게 부양하는 거예요, 뭐야? 뭐 이런 느낌이 그렇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엇박자라고 하죠.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잘 해 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